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콜라겐이 부족한 몸이 있습니다. 여기 콜라겐이 충분한 우리 몸이 있습니다.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콜라겐이 부족한 몸은 촛불을 대자마자 바로 터졌습니다. 반대로 콜라겐이 충분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풍선인데 안 터지나? 안 터지네요? 자, 부족하고 충분할 때 비교해봤을 때 바로 터지는 반면에 충분했을 때는 콜라겐이 가득한 몸은요, 외부의 공격에도 멀쩡했죠. 네. 그만큼 콜라겐이 우리 전신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반대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연골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육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피에 부족하면 탈모가 옵니다. 그리고 혈관에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혈관하고 심혈관 질환, 콜라겐?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혈관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혈관 내벽에 쌓이는 지방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잘 안 흐르겠죠, 뭐. 혈관의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혈액 순환 장애, 고지혈증, 고혈압, 심하면 심내혈관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콜라겐이 굉장히 온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건강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콜라겐을 섭취시켰는데요. 8시간 후에 혈압이 내려갔고 그 효과가 무려 4주 이상 지속됐다고 합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탄력, 주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살짝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이 어린 콜라겐이 어린 피부를 만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진피층의 9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키려면 콜라겐을 잘 채워야 되는 뜻인데요. 어린 콜라겐은 흡수율이 좋은 콜라겐이잖아요. 당연히 탄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남녀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어린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은 4주 만에 피부 각질량이 4.8% 개선됐고요. 8주 만에 피부 탄력은 14배, 12주 만에 눈가 주름이 73%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여름 햇빛에 제 피부가 정말 엄청 상했거든요. 네, 어린 콜라겐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요. 그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된 쥐에게 12주간 어린 콜라겐을 투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인 표피층이 두꺼워졌고요. 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